안녕하세요. 저는 춘천 서면 박사마을에 살고 있는 구본근입니다. 제가 아침 5시 40분부터 지금 여기 뭐 밭을 메고 있는데, 여기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. 조경수를 심었는데, 여기 밭을 한두번 정도 맸는데도 지금 올해 비가 워낙 자주 와가지고 지금 뭐 나무보다 풀이 훨씬 더 높이 자라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풀 매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, 먹파리떼들 막 이게 허팔파리, 어우, 이놈들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, 죽겠어. 얘네들이 진짜 얼마나 물어뜯는지 지금 여기 지금 물어뜯겨가지고 지금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었어요 지금. 야, 시골에 와서 이 먹파리떼 한 허팔파리한테 한번 물려보신 분들은, 그 고충이 얼마나 심한지 아실 거예요. 이한번 물리면 뭐 일주일 이상 건지러워요. 저 같은 경우는 모기 뭐 이런 거 웬만한 거뭐 벌한테 쏘여도 그뭐 흔적도 안 남는데, 이 먹파리 이놈들은 다리나 뭐 팔에 물리면 뭐한달 동안 뭐 건지러워요. 이뭘 발라도 약도 없고. 그런데 이 밭을 안멜 수가 없잖아요. 뭐 지금 농사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. 근데 이 모기보다 한 2, 30배 더 독성이 강한 이 먹파리들 때문에 밭에 가기가 무서워요.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뭐 지금 한낮 기온이 33, 4도 지금 오르내리기 때문에, 낮에 땡볕에 와서 뭐 이런 이제 잡초를 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너무 뜨거워서 완전 벗겨 죽을 상황인데, 낮에 땡볕에 밭을 멜 수도 없고. 하여튼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,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 먹파리 때 진짜 조심하세요. 지금까지 박사마을에서 구본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